대학에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지로 독립한 20대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홍준표, 화이팅! 1번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되시는 홍준표 의원님, 1번 공약으로 내세우신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화이팅! 차가운 이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시오. 홍준표, 파이팅!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홍준표, 화이팅! 확고한 리더십과 가치관, 풍부한 정치 경험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오직 홍준표 뿐입니다. 홍준표, 파이팅!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야권은 홍준표, 무야홍 홍준표 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는 홍준표 의원이 사용 제도를 부활시키셔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홍준표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화이팅! 각자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홍준표 부님, 화이팅! 화이팅! 띠용. 강한 안보, 강한 나라, 내 노력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나라. 홍준표 대표님이 꼭 이뤄 주십시오. 홍준표,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부자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가 주어진 나라를 5년간 기다려 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홍준표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 나라를 정상국가 선진국 시대를 열어주신다고 하시니 부디 대통령이 되셔서 무너진 나라 바로 세워주세요. 무야홍, 무대홍, 기호 2번 홍준표,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님을 지지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홍준표 의원님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우선 회사에서 부서를 이끌어갈 부서장을 뽑거나 혹은 회사 전체를 이끌어갈 뭐 사장이나 뭐 경영진을 뽑을 때도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뽑게 되어 있는데,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예, 토론조차 못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을 뽑는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님을 지지합니다. 방송에서 뵈니까 생각보다 친근하시고 저희 20대들을 위한 공약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 첫 대통령 선거인데 홍 대표님 같이 진심으로 소통하시는 분이 꼭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 대표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꿈많은 21살 대학생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우리나라가 일상으로 돌아가 해외여행도 가보고 원유수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평범한 대학생활을 한 번쯤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처음으로 투표하는 대통령님은 강력하고 추진력 있고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이 되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후보님께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코로나로 대면했다가 비대면했다가 겨우 구한 4시간짜리 알바 가고 이대로 가다가 졸업하면 취업이 제대로 될지가 걱정입니다. 재난지원금?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갚아야 한다는데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월급날이 세금 납세의 날? 대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원합니다. 홍준표 의원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무야옹!